비디오를 보면 일상 건강 채널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무료 동영상을 계속 받으려면 구독하십시오. 댓글을 남기고 라이크 또는 디슬라이크를 클릭하십시오. 귀하의 의견은 귀하가 가져올 수 있는 컨텐츠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여 친구나 친척과 같은 다른 사람들도 이 유용한 정보를 받도록 하십시오. 정말 고마워. 오해가 있으면 연인 관계에 금이 갈 수 있다. 상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생각과 행동에서 오해가 비롯될 수 있다. 특히 오랫동안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오해가 독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1. 자존심으로 인한 거리. 오해의 시작에는 항상 어떤 계기가 있다. 자존심, 피곤함 또는 자존감 결여 등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상대방이나 상황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살짝 거리를 두고 상황을 바라보면 갈등을 피할 수 있다. 객관적인 시각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자존심을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된다. 2.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를 알고 있는가? 자존심은 이기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이지만 자존감은 존중을 나타낸다. 자신만 내세우려는 행동을 하는 대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함께 자존감을 높여보자. 3. 이해를 해야 한다. 이해란 함께 퍼즐을 맞춰나가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물론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욕구이다. 하지만 이를 나쁜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상대방과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늘 모든 상황을 조절하거나 원활한 소통을 유지할 수는 없다는 것을 잊지 말자.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생각을 해야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 4. 상대방과의 소통. 상대방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안 좋은 생각이 꼬리를 물고 늘어질 수 있다.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악마의 놀이에 휘둘리지 말자. 오해가 있으면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차이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현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해에서 비롯된 언쟁을 점점 더 자주 경험하는가? 냉랭한 기운이 느껴지는가? 파트너와의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늘 주의 깊게 상대방을 관찰해보자. 부부 사이에 걸림돌이 되는 다섯 가지 관계. 관계가 커뮤니케이션과 존중의 근거에 있을 때에는 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문제가 약이 될 수 있는지 알아두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할 수 있을 듯하다. 부부 사이에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고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관계를 찾는 것은 우리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이다. 하지만 소통하는 데 있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자. 정말 잘 맞는 소울메이트라 하더라도 그렇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가끔은 과거 관계를 생각해봐야 할 수도 있다. 누군가가 지금도 과거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긴다. 시간도 들여야 하고 신경도 써야 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관계에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자. 1. 시어머니. 관계에서 엄마가 등장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다. 대부분 참 어렵다. 부모와 어떤 이슈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더 어렵다. 당신과 배우자는 부부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긴다. 하지만 엄마는 당신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으로 계속 남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제일 좋은 것은 인내하는 것이다. 내 아이가 결혼을 하면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보자. 보통 배우자의 엄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다.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어떤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 어떤 시어머니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까다로울 수도 있다. 그렇다면 좀 더 인내하도록 하자. 2. 직장 동료. 직장 동료가 삶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직장에서는 좋은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동료들이 보는 당신의 일부이다. 일을 하다 보면 서로 협력하고 함께 식사를 하러 나가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서는 다르게 행동한다.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아마 아직 끝나지 않은 집안일이 있는데 배우자가 협조적이지 않을 수 있다. 집에서는 직장 동료와 연락을 많이 하지 않아야 한다. 또 따로 시간을 내 동료를 만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시기심이 유발될 수 있다. 친구를 만나러 나갈 때에는 배우자가 화를 잘 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다. 배우자가 항상 다른 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러 간다면 어떤 느낌일지 스스로 생각해보자. 3. 친한 친구. 부정할 수 없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문제다. 우리는 배우자의 제일 친한 친구의 시기심을 느낀다. 그리고 배우자도 아마 똑같이 느낄 것이다. 그리고 결국엔 당신보다 친구와 더 친하게 지내게 될 수 있다. 이러면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우정이 부부 관계를 망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배우자와 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신경 쓰인다고 솔직하게 말하자. 또 불필요한 것으로 괜히 긴장 상황을 만들기 싫다고 말하자. 배우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고 경계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배우자도 똑같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기억해두자. 부부 사이의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을 존중해주자. 4. 애완동물.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애완동물과의 관계도 부부 사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애완동물 한 마리만 있을 때 보통 이런 일이 나타난다. 애완동물은 조건 없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부부 관계의 사랑과는 다르다. 물론 당신의 배우자는 삶의 어떤 문제보다 애완동물에 신경 쓰는 게 더 쉽다고 느낄 수는 있다. 이런 게 나타나면 주의해야 한다. 애완동물이 침대 위에서 배우자 옆에 있다면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또 배우자보다 애완동물을 더 사랑할 때에도 생각해봐야 한다. 5. 개인 트레이너. 운동을 하면 여러 가지 호르몬이 다 흐른다. 운동을 할 때 생성되는 두 호르몬은 엔돌핀이다. 이 호르몬은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이 때문에 헬스장은 애인을 만들기 쉬운 공간이다. 물론 애인이 없을 때의 말이다. 당신이 트레이너와 오랫동안 수다를 떤다면 배우자는 시기할 수 있다. 나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오를 수 있다.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이것을 염두에 두자. 트레이너와는 운동만 하는 것이다. 트레이너를 바꾸라는 게 아니다. 결국 관계에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같이 운동 가자고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만약 같이 가본다면 트레이너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관계에 있어 한계를 설정하고 신뢰하는 게 중요하다. 타인과 함께 살기로 결정하면 그 사람은 이제 가족이 되는 것이다. 그들을 위해 보낼 시간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 1. 아이들 등은 삶에서 중요한 것들이다. 하지만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기억해 두자.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는 삶의 동반자이다. 이런 관계로 부부 관계를 망치지 말자. 경계를 설정하고 서로 소통하며 신뢰해야 한다.